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방송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민경욱 전 의원이 창당을 결심했네요. 본인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창당 결정을 내렸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부정선거 척결을 갈망하는 동지들의 힘을 모아서 부정선거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당을 창당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큰 뜻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렸네요. 참 쉬운 결정이 아닌데 예,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당과 인천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국민의힘당을 공식 탈당했습니다. 뭐 국힘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선거에 관해서는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문정권의 포갑 때문에 너무나 여러분들 절박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국힘당의 여러분들 이 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방송도 내보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 보시게 되면은 국힘당의 정체성도 굉장히 모호하고 그러니까 일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안 합니다. 지금은 그냥 뭐 알아서 다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경욱 전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이제 그렇게 컷오프를 시켰기 때문에 밑에 보니까 민경욱 의원님의 부정선거 척결당 창당으로 이제부터 본격적이고 확실하게 부정선거를 전국민이 알 수 있고 모두 부정선거 척결투쟁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나온 명언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이 참 많네요. 많은데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경욱 의원 입장에서는 뭐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을 겁니다. 예,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창당에는 뭐 인력도 필요하고 또 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결정을 내렸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동감하면서도 걱정을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선거가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미 말씀한 바와 같이 김용민 선관위 사무총장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못 찍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투표관리관 도장을 투표용지에 도장 이미지를 계속해서 프린트 해가지고 쓰겠다는 이야기는 위조투표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위조투표지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11번 해온 것처럼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위조 사전투표수를 더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전산 조작하고
위조 투표지 투입을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국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네 번 다섯 번 이야기해도 거부할 수 있고 국힘의 선관위 이름 특별위원회가 여러분들 이야기해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상황인 거죠. 11번 12번을 이러면 표를 도둑질한 것이 다 까발겨져도 수사 한 번 안 받는 나라가 됐으니까 그게 뭐 선관위 공화국이 된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4월 10일 총선도 조작을 할 거란 이야기죠. 그럼 그 조작하는 데서 부정선거 척결당 표를 남겨두겠냐 이야기입니다. 부정선거 척결당 표를 남겨두지 않더라도 그냥 표를 여러분들 그냥 특정 정당에게 밀어주게 되면은 나머지는 다 밀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지도 좋고 물론 모든 부분에 동감하는데 선거가 이렇게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가지고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도 알 수 없게 돼 있고 위조투표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여러분들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 상태 4월 10일 총선을 이렇게 막게 됐는데 비례정당으로 민경욱 여러분들 부정선거 척결당에 출범해가지고 소개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이런 일에 뛰어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용기를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나 우려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코스모스님 말씀처럼 도장 찍는 게 뭐가 어려워서 못 찍겠냐 반드시 부정선거를 해야 되니까 못 찍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딴 거 없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이런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는 거 아니까 대통령을 바꿔놨더만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 하나 이런 관철 못 시키는 대통령을 둔 겁니다. 네. 그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선관위 사무총장에 가가지고 대놓고 중앙일보에 뭡니까? 시간이 걸려서 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냥 서울법대들이 싸그리 대한민국을 망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망친 것이 뭐죠? 그냥 표가 나지 않고 여러분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걸로 나라 전체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딴 게 없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진데 뭐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김용빈이가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파워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게 있으니까 파워가 여러분 그렇게 뻗댈 거 아닙니까? 그건 윤 대통령이 그렇게 여러분들 왜 입을 다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너가 정말 참,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자식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뭔가 이렇게 선거 부정을 노다주로 저지르도록 그렇게 다 협조하고 비유하고 침묵하고 방관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선거 이번에 대패하면 윤 대통령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하긴 뭐 책임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재산 있겠다, 개 있겠다, 뭡니까? 마누라 있겠다. 아무것도 책임질 게 없는 거죠. 나가고 나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우파 진영은 다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속의 성과를 거두겠습니까? 아무튼 참 야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사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요즘에 하도 예, 여러분들 의의가 없어 가지고 아니 서울법대를 나온 뭡니까 판사가 사무총장이 앉아 가지고 시간이 걸리니까 뭡니까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못 찍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대통령이란 사람 없는 게 2년 이상 입을 다물고 있고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의사들 조지는 건 뭡니까? 100억경에 1분 정도 노력했으면 아마 영웅으로 아마 추앙될 겁니다. 아무튼 어떻든 하나님이 다 보실 테니까 천벌 받을 인간들인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